대장이야. 이 군포에서 나보다 힘센 애는 없어. 그리고 난 깡다구가 좋아. 그래가지고 애들이 나한테 벌벌 떨어. 근데 말이야, 요새 와가지고 애들이 내 말 안 듣기 시작했어. 그게 바로 저 교회. 교회가 생긴 다음부터야. 애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맨날 주여, 아버지, 완전히 돌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아주 혼내줄 거야. 애들아, 교회 나오기만 하면 내 가만 안 놔둘 거야. 옳지. 여기다 마침 삽이 하나가 있구만. 이 삽으로다가 구덩이를 파서 애들이 구덩이에 푹 빠지게 해야지.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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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쌰. 이게 뭐 OS가 다 나오네.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해. 충분해. 예배가 끝났나 봐. 누가 나온다? 나온다. 저 누구야? 승리 아니야? 언제부터 순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지?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아우, 교회 다니니까 너무너무 좋아. 예수님을 믿길 잘했어.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내 마음속이 항상 어두웠어.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내 마음속에 나쁜 마귀들이 다 도망간 것 같아.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이게 뭐야? 여기다 누가 구덩이를 파는 거야? 구덩이를 왜 여기다 파는 거지? 누가 팠지? 너 어디 갔다 오는 거야? 교회 갔다 오는 거지. 내가 교회 가지 말라고 몇 번 말했어? 22번? 22번이나 말했는데 왜 교회를 가는 거야? 예수님을 믿어봐. 너도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알아? 예수님 안 믿고 매일 죄만 짓고 그러면 너만 고생이야. 그리고 지옥 가. 너 이 다음에 죽은 다음에 너 어디 갈 것 같아? 공동묘지. 지옥가? 지옥이 뭐 하는 일이야? 어떤 곳이야? 지옥은 아주 뜨겁대. 목욕탕이야? 목욕탕이 뭐가 뜨거워? 더 뜨겁지. 찜질방이야? 아유 참, 너 그런 것밖에 모르니? 지옥이 얼마나 뜨거우냐면? 어. 잘 봐? 어. 너 어디 아파 왜 그래? 지옥은 이렇게 뜨거워? 두통아, 너 지옥 가는 거 좋아? 안 좋아. 그러면 예수님 믿자. 예수님 믿으면 어디 가는지 알아? 천국. 맞았어요, 맞았어요. 너 두통아,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 근데 천국은 어떤 곳이야? 천국은 먹을 것도 많고, 그리고 천국은 행복하고 아프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야! 무한히 사는 곳이야. 어머니? 그래, 이 좋은 천국 같이 가자. 싫어. 난 그런 거 안 믿어. 천국이 어딨어? 지옥이 어딨어? 그거 다 뻥이야. 거짓말이야. 누가 그래? 내가 그래. 아니야.
성경에 있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어. 야, 조통아, 너도 교회 가자. 안 가. 가자. 안 가. 아우, 조통아, 예수님 믿자. 에이, 너 계속 날 교회 가자 그러면 내 가만 안 놔둘 거야. 교회 가자. 에이. 왜 때려. 에이. 애들이 다 이상해졌어. 완전히 이상해졌어. 도라이가 됐어. 도라이. 교회를 다니면 다 저렇게 미치는 거. 멍청해져가지고. 뭐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얘들아 그런 게 있냐? 뭐? 없어. 있어. 지옥은 없어. 있어. 없어. 있어. 어? 어? 교회 선생님이다. 아니 도대체 어떤 어린이가 우리 교회 다니는 애들을 자꾸만 괴롭히는 거야? 어? 또 구덩이를 팠구만. 지난번에도 교회 문 앞에다가 구덩이를 파놓고 똥을 싸놔가지고 애들이 다 신발에 똥이 묻어가지고 교회당이 똥냄새가 충만했었어. 도대체 왜 이런 못된 짓만 하는 거야 도대체? 어? 두통이가 지금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어? 여러분 두통이 어디 있어요? 저기 가에! 여기 있어요? 하나 둘 셋 하면 돼. 잡을 테니까 다 같이 시작. 하나 둘 셋. 없네. 오,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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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어, 알아. 앞에 없어. 옆에. 옆에.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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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다 봤어 다 봤어. 어우 도대체 왜 그래?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래요? 네가 아무 잘못도 안 했어? 네 아무 잘못도 안 했어. 여기 구덩이 누가 파놓은 거야? 두더지가요. 두더지가 이렇게 큰 두더지가 어디 있어? 그리고 순이 누가 때렸어? 두더지가요. 두더지가 무슨 순이를 때려? 네가 때렸지? 안 때렸어요. 애들이 다 봤어. 안 때렸어요. 얘들아 얘가 순이 때렸어 안 때렸어? 때렸어.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네 마음속에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그러는 거야? 짜장면이요. 무슨 짜장면 같은 소리라고 있어. 너희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보여줄까? 보여줘봐요. 좋아. 오늘 그럼 내가 너희 마음을 한번 보여주도록 하지. 자, 두 손을 모아봐. 이렇게요? 그래 고개 숙여. 고개를 숙여. 아, 머리 아파. 미안해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자, 두 손 모아. 고개 숙여. 고개를 숙여. 야, 너무 많이 숙였잖아. 이렇게, 저렇게. 아니, 이렇게. 이렇게요? 따라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저씨. 하나님이 아저씨야. 하나님은 아버지야. 다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속에. 선생님 마음속에. 나 따라해. 저의 마음속에. 저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무시기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저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저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고개 숙이고. 자, 우리 두통이 마음속에 뭐가 있을지 이제 보여줘야지. 자, 두통이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보여주세요. 예수님 보여주세요. 네, 좀. 자, 이제 너희 마음속을 이제 보여주는 거야. 마귀가 성체를 드러낼 때가 됐어. 어, 왜 자꾸 구역질이 나고 기침이 나요? 자, 마귀가 정체를 드러날 때가 된 거야. 예수님, 두통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주세요. 두통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주세요. 두통이가 지금은 날마다 거짓말하고 싸움질하고 그러는데 우리 두통이 마음속에 과연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혈기마귀다. 혈기마귀. 날마다 신경질 부리고
친구를 못 살게 굴고 엄마 아빠한테 대들고 화를 내고 성질 부리게 했지. 나는 그렇게 성질이 고약한 어린이가 좋아. 여러분들도 성질이 고약하지요? 아니요. 맨날 싸움질하고 동생 두들겨 패고 언니한테 덤비고 신경질 부리는 그런 어린이가 아주 좋아. 빨리 꺼줘, 꺼줘. 난 너의 마음속에 살 거야, 살 거야. 가, 가, 가란 말이야, 가란 말이야. 들어갈 거야. 안 돼, 안 돼, 안 돼. 내 마음속에 싸움하는 마귀, 신경질 부리는 마귀가 살고 있었어. 어쩐지 맨날 신경질만 하더라. 어쩐지 맨날 엄마한테도 막 신경질이 나고 동생만 봐도 신경질이 막 나고.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뭐가 있나 보자. 왜 이렇게 미친 놈이지? 웬 돼지야? 나 돼지가 아니야. 그럼 뭐야? 나는 너희 마음속에 살고 있는 돼지야. 이 욕심 부리는 마귀야. 맨날 내 거야, 내 거야 하면서 남의 걸 뺏고 도둑질하고 훔치고 욕심 부리는 어린이는 나의 친구야. 난 너 싫어. 가, 가. 너는 나의 아주 좋은 친구야. 맨날 욕심을 부리고 도둑질을 하고 난 그런 어린이가 좋아. 여러분들도 남의 거 욕심 부리죠? 아니요. 난 그런 어린이가 좋아. 가, 가란 말이야, 가란 말이야. 너희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네. 내 마음속에 다 있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번엔 좋은 것이 들어있을 거야. 내 마음속에. 다시 한 번만. 너 뭐야? 너의 마음속에 살가 있는 욕하는 마귀다. 더러운 쌍소리와 욕을 잘하지. 나는 그런 어린이가 좋아. 내가 무슨 욕을 했어, 개새끼야? 너 지금 나한테 욕했잖아, 개새끼야. 그러면서 욕했어, 안 했어? 아니, 네 똥꼬야. 똥꼬. 그렇게 친구들에게 욕하는 어린이 난 아주 좋아. 빨리 꺼지, 바보야. 바보. 난 욕 잘하는 어린이가 좋아. 우리 여러분들도 욕 잘하지요? 아니야. 그렇게 욕 잘하는 어린이들의 마음속에 내가 살 거야. 빨리 꺼져, 미친놈아. 너희 밥속에 들어갈 거야. 네. 어디 많았어. 별거지 같은 눈 감았어. 내 마음속에 왜 저런 싸가지 없는 놈이 살고 있는 거야. 내가 근데 왜 입에서 자꾸만 욕을 하고 있지. 엄마 봐줘. 저 마귀가 내 마음속에 살고 있으니까 입에서 맨날 쌍소리가 나오는 게 틀림없어. 그렇지 말아야 되는데. 쌍. 그래도 그랬지. 이름 안 되는데. 왜 그런 거. 욕하지 말아야 돼. 뭐야? 나의 밥속에 살고 있는 게임 마귀야. 날마다 드라마만 보고 공부는 안 하고 텔레비만 보고 영화만 보고 그리고 맨날 인터넷으로 좋지 않은 야동만 보고 그리고 맨날 게임만 하는 어린이. 그런 어린이들은 바로 우리 네모마귀에게 다 속해 있어. 네모마귀 뭐야? 그런 게 있어. 네모로 네모같이 생긴 것 속에 다 들어있어. 드라마, 영화, 스마트폰, 게임, 컴퓨터, 그게 다 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야. 뭐? 야, 나 너 싫어. 가. 너 하루에 게임 몇 시간 해? 8시간. 나는 하루에 8시간, 아니 3시간 이상씩 4시간씩 게임하는 어린이. 그런 어린이 마음속에 이미 들어가 있어. 난 너 싫어. 가, 가. 너희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안 돼, 안 돼. 얘 때리고. 별 거지 같은 게 다 있어. 아니야, 이번엔 좋은 곳이 들어있을 거야. 다시 한 번.
거짓말. 데뷔야, 데뷔. 그게! 야! 불가리 백박사! 나는 거짓말 마귀! 여러분들도 거짓말 잘하지요? 아니요! 아, 거짓말 잘하는 두통이가 좋아! 너, 난 어디로 가? 넌 날마다 하루에도 20번이 넘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 나는 그렇게 거짓말을 즐겁게 하는 어린이를 본 적이 없어. 여러분들도 거짓말 잘하지요? 난 무시로 가. 빨리 꺼져, 이 거짓말 마귀. 가. 가란 말이야, 가. 아, 가. 야, 니가 물고 있어, 이. 야! 우와, 물지 마. 아, 물지 마. 네가 구원을 받고 싶다면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은 믿고 싶어요. 그러면 먼저 너의 죄를 회개해야 돼. 어떻게 회개해요? 이제까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다 잘못했다고 고백해야 돼. 예수님 잘못했어요. 와, 진심으로. 예수님 잘못했어요. 더 진심을 가지고. 예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이제부터 착한 어린이가 되겠어요. 교회도 잘 다니겠어요. 친구들을 괴롭히지 않겠어요. 이제부터 욕심 부리지 않겠어요. 거짓말하지 않고 욕도 안 하겠어요. 엄마 아빠 말씀도 잘 듣겠어요. 이제 게임도 안 하겠어요. 이제부터 신경질 안 부리겠어요. 싸우지 않겠어요. 이렇게 많은 거야. 나도 몰라요. 너무 나쁜 어린이였어요. 예수님 잘못했어요. 예수님 정말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잘못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종교계의 어린이들아,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내 마음속에 모든 마귀들을 다 쫓아버려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거듭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모든 죄로부터 건져주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합니다. 두통이는 새 사람이 되었고 열심히 교회를 잘 다녀 또 지금 이